하들하들 안녕하세요. 베르테르의 베르테르를 맡은 규현입니다. 이렇게 마이크를 켠 이유는요, 오늘이 저의 서울 베르테르 마지막 공연 날이라서 마이크를 켰고요. 커튼콜 촬영이 허용된다는 걸 원래 알고 계셨나요? 제가 얘기를 해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신 모양이거든요. 그동안 밀로 밀캠 이런 거 불법으로 하셨던 분들 그건 불법이니까 이런 시간에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사실 베르테르 처음에 캐스팅이 됐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노래 위주로 많이 뮤지컬을 했었는데 이건 연기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캐스팅이 오픈이 딱 됐는데 이제 트리플이 캐스팅이 이제 조승우 선배님이랑 권기준 선배님이 트리플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잘하면 내 뮤지컬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, 못하면 그럴 수 있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정말로 연출님 그리고 음악감 동님 이렇게 무대에서 하시는 수많은 배우분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진짜 내세울만 하다기보다는 공연을 관람하시기 괜찮을 정도의 베르테르 역할을 소화해 낸 것 같아요. 네, 참 감사하고요. 네, 많은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. 이 작품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제가 다른 같은 역할 하시는 선배들만큼 확 몰입됐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거를 잘 못해서 막 공연을 하면 그날 갑자기 괜한 친구들을 불러내서 아 어때 하면서 계속 환풀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롯데 하면서 일어나는 거 좀 진짜 그랬어요. 그래서 되게 주변 사람들 그냥 너 오버 아니야 그게 무슨 대단한 연기파 배우도 아니고 뭘 그렇게 못 빠져나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전 그만큼 전 되게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네, 이쯤에서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서울은 끝이지만 창원, 대구, 부산 공연이 저는 남아있습니다. 지금 결정을 하셔도 아직 500여 분 이상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. 네. 여전히 당신을 바랍니다. 네. 여기 계신 분들만 와도 정말 즐겁게 공연했을 것 같고 오늘 와주신 관객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